좋다. 정말 날이 너무 좋았어. 아, 아, 진짜 뭐야, 그림이야 뭐야. 저게 다 네 거야? 아니야. 아니야. 우리 집 앞에 목장이 있어요. 아, 아 귀여워. 와. 야, 우리 동네가 진짜 시골이구나. 꽃 피고 지는 건 다 볼 수 있겠다. 와, this is nice. 케빈 같은 느낌이네요. 케빈이야, 케빈. 예. 야, 집 진짜 예쁘다. 진짜 너무 좋다. 저 위아래 합쳐서 몇 평이에요? 밑에만 50평 정도예요. 와. 와~ 원래 원조 몸짱. 이제 배우 김동완. 와. 아 노래는 또.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면 진짜 웃기겠다. 심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. 저주세요. 저주세요. 맞죠. 아, 할 거야. 아, 할 거야. 안녕하십니까. 산속 자연에 푹 빠져 사는 가평 군민 4년 차 김동완입니다.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빌딩 숲이 너무 싫은 거야. 그래서 도시랑 좀 이렇게 저를 좀 단절시키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면서 찾다가 이 지역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마가 이마가 좀 빨간 거 아니야? 이따가 알 수 있어. 아 그래요? 네. 뭐지? 왜 이마가 빨가지? 차를 좀 마셔볼까? 제가 전날 술을 좀 먹어가지고 보이차를 아침에 취해서로. 난 보이차는 이렇게 그냥 가루로 먹는 것밖에. 제가 그리고 저 나이프로 저거를 안 써는 이유는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. 아 손실률. 칼라면 많이 잘라야 되잖아. 껍질만 살짝. 아. 저 아일랜드 너무 갖고 싶어. 선생님, 선생님. 얘들아 잘 잤니? 잘 잤어? 어? 누가 있어요? 풀어보셔야 하는군요. 누... 얘들아 잘 잤니? 고양이 키우시나? 제 친구들입니다. 반려견? 잘 잤어?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? 내 친구들. 말도 안 하고 이사 가고 이 자식들이 나쁜 자식들이고. 응? 뭐야? 뭐예요? 저거! 바위? 벌통 아니에요? 아니 저희 할아버지가 벌 키우셨었거든요. 아~ 반려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. 반려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지금의 개체충고는 남아있어야 돼, 너희들. 이 벌들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벌이 되게 귀여워요, 사실. 되게 귀엽고 곤충 중에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집단 유기체라 그러더라고요. 다들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그런 곤충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제가 치유된다. 명상을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. 야, 씨, 왕대가 두 개나 있네. 오늘도 하겠는데, 얘네들. 내 오늘 분봉하면 안 돼. 분봉. 분봉이 어? 뭐지? 분봉이 뭐예요? 아, 분봉은 한 해 동안 살고 나면은 개체가 늘어나잖아요. 집이 좀 좁다 싶으면 이제 여왕벌이 뭘요? 일벌들을 데리고 얘네들이 떠나가요. 아, 이사하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거예요.
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이사를 하기 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자 모이세요 하면서 기다려요. 우와. 그러면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벌들이 이렇게 막 뭉탱이 져가지고 이렇게 잠시 기다리거든요. 두세 시간. 그때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. 놓치면 어떻게 돼요? 가버려요? 놓치면 걔네들이 이제 어디론가 가서 집을 짓고 그걸 어떻게 안 놓쳐? 이리 오세요 할 순 없잖아요. 이렇게 있어요 계속. 아,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. 네, 안 놓치죠. 제가 이제 1, 2차 분복을 놓쳐가지고 또 분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었어요. 오늘 할 거 안 할 거 얘기해봐. 오늘 할 거야 안 할 거야? 오늘 할 거면 내가 오후에 대기 타고. 응? 날이 흐리다 그러더니. 야, 집이야 이거 또? 네. 아침에 와. 배변 활동을 위해서 사과와. 야, 예술이다. 홍씨가 예술이네. 아, 따사롭다. 오, 팔 근육. 어, 약간 이거 약간 일부러인데요. 아니야. 쳐서 또 탈까봐. 잘생긴 나는 자연이다. 아. 어, 유모차 끌고 나온 아주머니 같다. 아, 웃기다. 아, 평화롭다, 평화로워. 평화로운 오후야. 안 그러니, 얘들아? 얘들아, 평화로운 오후야. 하, 씨, 너희들 진짜 오늘 분봉할 것만 얘기해야 돼. 어, 미안. I'm sorry. I'm sorry. 어머, 진짜 애정한 것 같고. 다쳐. 안무나? 야, 이 새끼야. 다쳤지? 죽인 거예요? 나도 모르게. 아이씨. 여기 다 나와. 얘네들이 한 명이 죽으면 알아요. 아, 공격당했다. 공격당했다. 아, 그럼 물어요? 물 때도 있어요. 진짜 쏠릴 수 있는데. 큰일 났다. 아니,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, 얘들아. 얘들아, 진정해. 진정해. 이 하나 아,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흥분을 했구나, 한 명이 이렇게 되니까. 어. 잠깐, 얘들 조금 흥분했으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. 아, 나 머리 또 들어갔다. 씨. 아, 공격하네. 아따. 어머. 쏘지. 손에 버렸어, 손에. 몰라. 아파. 아, 저기 한 마리 찡겨 있는데. 가슴이 아파가지고 못 돌아가겠다, 인마. 저기 한 마리 찡겨 있을 텐데. 어, 어떡해. 아, 또 물었다. 아, 어떡해. 아, 이마 물렸어, 이마. 아, 여기 보여, 여기. 이마. 빼야지, 이따 붓겠다, 이거. 아. 어, 파. 됐다. 아이들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. 너희들에게 난 그냥 인간일 뿐이구나. 나 친구라고 생각했었어. 나 지금 주인을 못 가잖아. 아, 근데 약간 좀 섭섭하겠다. 아, 근데 죽였잖아. 내가 물릴 짓을 했지. 아, 서운하다, 서운해. 쑥이랑 캐야 되겠다. 아니요, 얘네들이 카메라에 있어서 긴장해서 그래요. 원래 절대 안 써요. 근데 이제 벌통을 원래 가격하거나 이런 걸 쏘는데 어, 근데 희한하게 카메라만 있으면 쏘네. 약간 불량 욕심 내는 거 아닐까요, 벌들이? 아, 벌의 소리가... 아니, 빨가져. 아, 감사합니다. 벌의 소리도 분명히 너무... 유익할 수도 있고요. 되게 거친 거 같은데.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내가 최근에 쏘인 경험이 없는데 벌에 쏘이셨으면은 꼭 병원에 가세요. 오, 쟤네 분봉한다.
진짜로 이때 촬영을 맞춰서 아 저렇게 다 같이 나와? 금방 조짐이에요. 저보다 더 많아져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부터? 지켜봐야지. 멀리 안 가? 멀리 갈 때도 있죠. 그럼 얘네 한 3km 가버리면 어떡해요? 놓친 거지. 어 분봉한다. 잠깐만 분봉한다. 사장님 얘네 분봉하는데 지금? 네. 나오고 있어요. 그때랑 저거에 한 10배 정도 나와요. 딱 분봉하게 되면은 진짜 거짓말처럼 막. 야, 이야. 이 숯벌들 엄청 나오는 거야. 이 검은색 벌, 똥파리 같이 생긴 거. 얘네들이 지금 부르는 거라고. 나오세요, 형님 이러면서. 이사 갑시다. 저희 검은 애들은 다 숯벌이에요. 똥파리처럼 생긴 애들. 야, 진짜 마지막 찬스다. 이게 마지막 분봉이에요. 한 해 3번 하는데 지금 3번째인 것 같아요. 마지막 분봉 현장. 야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진짜 와. 타이밍 짱이다. 과연 이 세 번째 팀을 제가 잡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자연인이라서 본 장면이에요. 그 바울 아저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 계신데 거기서 봤어요. 선배님은 이 노래 활동할 당시에 이 장면의 BGM으로 쓰일 거라고 전혀 몰랐지. 상상도 못하지. 전혀 몰랐지. 아, 새 집 만드신 혹시 몰라서 새 집을 옆에다 두는 거예요. 우와. 우와. 좀 일찍 해놓지, 그걸 지금도 그러게, 만들어? 그러게. 나는 분봉이 끝난 줄 알았지. 뭐야, 왜 또 얌전해졌어? 어머, 어떡해. 어머. 잠깐 까본 건가? 갔나? 안 돼. 꼭 분봉 안 하나 올해는? 아 숯벌이 와서 꼬셨는데 안 넘어간 거야? 안 넘어간 거죠. 아. 아유 바쁘신데. 오늘 사람 벌 선생님. 아유 바빠. 아유 죄송합니다. 벌 선생님이십니다. 이거는 그 작년에 꼴 땄을 때 영상. 아닌가? 저거를 접착을 한다고. 어이구. 닭꼬리야 닭꼬. 야. 이 정도는 빠야. 꼬리. 얘는 벌집이 그냥 녹는데 벌집이 왜 녹지? 토종 꿀입니다. 2년 동안 숙성시킨 사르르 녹아버리는 희한합니다. 거울 가져올까? 거울 갖고 와도 되고. 어, 다 나갔네. 어, 나갔어? 아까 나 없었어. 어머나. 지금 왕대가 저기. 또 한 팀 나간 것 같은데? 벌이 뭐예요? 많이 줄었는데? 네, 아까보다 더 줄은 것 같아. 지금 아까 걔네들이 돌다가 나간 것 같은데요? 하려면 이렇게 뭉쳐있어야 되는데 네. 뭉쳐있자라 확 터져있잖아. 아쉽네. 이러다가 이제 7, 8월 달 되면 다시 왕성해져. 그러니까 올해는 분봉 그냥 포기하고 내년을 그렇죠.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지. 세팅 대충 됐으니까요. 여기다가 안에 밀 한 번 발라놓으려고요. 한 그래 그래도 돼. 혹시라도 네. 이미 이거는 놓쳤으니까 몇 번. 테이프로 막아줘야 되죠? 네, 바람이나 개미 같은 거 들어가면. 아 이렇게 지금 정성이네요. 저거는 이제 작년에 딴 꿀 중에서 이제 밀랍이랑 같이 있는 부분을 녹여서 절로 좀 들어와 주면 하는 바람에 하는 건데 아. 좀 들어와 주쇼. 응? 괜히 뭐 된 거 같네. 개뿔도 없는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고생합니다. 가게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. 뭐 어쨌든 얘네가 떠나가서 죽은 게 아니니까 저희 뒷산에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고
또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의 생활을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집에만 가둬두는 게 미안할 수도 있었는데 아 뭐 올해 배운 거죠. 뭐 이렇게 배운 거죠. 내년에 왠지 될 것 같아.